네, 오늘도 수요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날씨가 굉장히 후덥지근합니다. 비가 올 듯 안 올 듯 하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그리고 굉장히 찌른 듯한 더위와 태양이 또 우리를 힘들게 했던 하루입니다.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오늘도 얼음 냉수와 같이 우리를 시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, 우리 앞뒤 좌우 살피시면서 더 반갑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. 잘 오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인사하시겠습니다. 예, 잘 오셨습니다. 무더위에 지치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일들도 많고 또 여름이라고 여러 가지 분주한 계획들이 많은 때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흔들리기도 쉬운 때인 것 같습니다. 바쁘고 또 힘들다고 여러 가지로 내 마음과 상황과 타협하기 쉬운 때에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기 위해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.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잠잠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정리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. 주님, 제가 오늘도 주님으로 온전히 바랍니다.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이 마른 그 목마른 사슴과 같이 온전히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. 오늘 이 기도회가 오늘 이 밤이 그런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잠잠하게 우리 묵상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. 그 심보네
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. 주어진 내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상황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. 때로는 그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낮추실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. 오늘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시겠습니다.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밤 되십시오. 이렇게 선포해 주시겠습니다.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밤 되십시오. 우리가 낮고 천한 자리에 있을 때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시며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.
이제 나 동일하신 주 아름다운지
있습니다. 하나님, 오늘도 감히 측량할 수 없고 셀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잠기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. 우리 삶의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, 우리 삶의 연약함이 전혀 걱정이 되지 않을 만큼 놀랍고 위대하신 그 사랑으로 충만한 밤이 되기를 소원하며, 하나님의 말씀 앞에, 그 놀라운 음성 앞에 반응하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.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.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. 주여.